오산은 지리적으로 대규모 반도체 기업이 들어선 화성, 용인, 평택 사이에 있는데요. 요즘 주변 반도체 대도시를 배경으로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동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권재 오산시장. 이곳에 들어서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연구센터 주변에 더 많은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오산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이러한 포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미국으로 건너간 이 시장은 오산시에 이미 공장을 지었거나 투자 예정인 반도체 기업들의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투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 매뉴팩처링 본사를 방문해 투자 제안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한 오산시의 강점과 세계 3지구 인근에 30만 평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 등 체적의 교통 입지 등을 강조하면서 오산시에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아울러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등에도 방문해 미국 내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산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오산시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50만, 예산 1조 원의 경제 자족 도시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 오산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번 미국 방문이 얼마만큼의 성과로 돌아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